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11장 11절로부터 끝절까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날에 주께서 다시 손을 펴사 그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애굽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나엘과 하맛과 바다 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호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를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의 이산한 자를 모으시리니 에브라임의 투기는 없어지고 유다를 괴롭게 하던 자는 끊어지며 에브라임은 유다를 투기하지 아니하며 유다는 에브라임을 괴롭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이 서로 블레셋 사람의 어깨에 나라앉고 함께 동방 백성을 노략하며 에돔과 모압에 손을 대며 암몬 자손을 자기에게 복종시키리라. 여호와께서 애굽 해골을 말리우시고 손을 유브라데 하수 위에 흔들어 뜨거운 바람을 일으켜서 그 하수를 쳐서 일곱 갈래로 나눠 신신코 건너가게 하실 것이라. 그의 남아있는 백성을 위하여 아수르에서부터 돌아오는 대로가 있게 하시되 이스라엘이 애굽 땅 에서 나오던 날과 같게 하시리라. 아멘. 오늘 11절부터 16절까지 이사야서 11장 끝부분에 하는 말씀은 구원의 하나님이 그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고 한 가지가 나오게 함으로 이제 다윗의 왕권을 다시 세우게 될 때에 그의 백성들을 다 불러 모으신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것을 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다 돌아와서 이스라엘 나라가 다시 세워질 것을 기대하고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는가 우리는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11절 말씀에 여러 나라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돌아오게 한다. 12절에서도 이스라엘에 쫓긴 자가 또 땅 사방에서 유다에 흩어진 자들을 다 모으신다. 그 모으실 때에 12절 말씀이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호를 세우시고 어저께 우리 기호를 세우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미 나누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되어진다라는 그 기호를 세우시고 그리고 나서 디아스포라 되어진 모든 사람들을 불러 모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다가 이산하게 된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서 성령을 그들에게 선물로 보내주셨습니다. 또 12사도가 세워지고 12사도에 의해서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하루에 3천명, 5천명씩 유다 백성들이 회개하며 돌이키며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말씀이 이스라엘 그 유다 열두 지파를 불러 모으시는 것으로 한다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셨고 그 열두 사도들을 세우셨으니 그 사도들에 의해서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디아스포라 된 사람들이 다 불러 모아서 예수님을 믿게끔 했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백성의 디아스포라가 본격적으로 일어난 것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이후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완전히 패망할 때 그때 본격적인 디아스포라가 이루어졌다 라는 사실이에요. 불러 모은 게 아니라 오히려 흩어졌습니다. 흩어져서 그들이 열방으로 다 흩어져 나갔어요. 그렇다면 이 이사야가 예언한 이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면서 이스라엘에 기다렸던 메시아가 오셨는데 그 메시아를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 12지파가 다시 합쳐지고 다시 세워진다라는 것과는 뭔가 맞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곳곳에서 불러 모은다. 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그렇게 흩어져 버리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자체가 완전히 없어지고 그 땅 이름이 팔레스타인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습니다. 팔레스타인이라는 이름으로 바뀌면서 이스라엘 나라 자체가 없어졌어요. 그런데 그들이 언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다시 회복되어졌느냐? 그것은 바로 히틀러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대학살이 일어나고 난 이후에 유대인들이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운동이 일어나고 이스라엘 회복이 1948년 5월에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은 무엇을 근거로 우리가 볼 수 있냐 하면 민수기 35장 33절을 가보면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실 때에 하신 말씀이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그런 말을 합니다. 피는 땅을 더럽힌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피는 땅을 더럽힌다. 자, 아벨이 가인에 의해서 죽었을 때 그 아벨의 피소리가 땅에서부터 실어난다.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자, 이 피가 땅을 더럽힌다라는 의미는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다. 이런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어요. 죄 없는 자를 피를 흘려 죽게 하면 그 땅이 더럽혀져서 그 피 흘리게 한 자의 피를 흘리지 않고는 회복되지 않는다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이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에 빌라도가 손을 씻으면서 나는 이 피와 무관하다 했을 때 그들이 부르짖은 말이 있습니다. 그 피를, 피값을 우리와 우리 후손에게 돌려라. 우리가 그 피값을 받겠고 우리의 후손들이 그 피값을 받을 것이다 하고 그들은 그 입으로 외쳤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피 흘려서 더럽히지 않은 땅은 그 피 흘리게 한 자들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다라고 정했는데 무죄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흘리면서 그들은 그 피값을 그들이 받겠다. 결국은 그대로 그 말이 이루어져서 이스라엘과 유대 땅은 완전히 초토화되었고 그들은 디아스포라가 돼서 흩어져 나라 자체가 없어지고 팔레스타인이 되어져서 그랬는데 그것이 다시 회복이 되어질 때 어마어마한 피 흘림이 있게 되어졌다. 그것이 바로 히틀러를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신 거죠. 그러니까 히틀러가 유대인을 대학살한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뜻이 있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그 더룩한 땅을 더럽힌 그것을 다시 거룩하게 회복시키고 속함을 받게 하기 위해서는 그 피 흘림이 그 자손에게서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피 흘림으로 인해서 결국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다시 세워졌고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스라엘 민족들은 계속해서 이스라엘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각 나라 이스라엘에 쫓겨난 자 유다에 흩어진 자들을 다 모으신다라는 이 말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계속 흩어진 자들이 돌아오고 있고 그들이 돌아왔을 때 다윗 왕 솔로몬을 통해서 부귀 영화를 누렸던 그 시대에 일어났던 일이 이스라엘 땅에 다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그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이방인인 우리와는 어떤 상관이 있는가를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호세아서 1장 10절을 가보면 호세아가 예언하게 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측량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저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저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사신 하나님의 자녀라 할 것이라. 9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호세아가 아기를 낳게 할 때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이 말은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라고 말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나 유다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다 버림을 받아서 다 흩어졌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다 모래같이 되어도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지 아니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너희는 사신 하나님의 자녀라 할 것이다. 여기에는 유대인 또는 이스라엘이라고 한 육적인 이스라엘 백성만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도 포함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원초적인 부분부터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하기를 원하셔서 창조를 하셨느냐? 바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창조를 하셨고 그것을 아담을 창조하시면서 이루기를 시작하셨습니다. 근데 이 아담 창조가 이스라엘 백성만을 위한 창조였느냐?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것은 구원을 얻으리라 하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아브라함 때는 이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있지 않았을 때였다라는 사실이죠.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서 이삭이 나왔고 이삭에서 야곱이 나왔고 야곱에서 이스라엘이 나왔고 이스라엘 열두 지파 중에서 유다를 택하셨는데 유다를 택하기 전에 레위 지파를 택해서 율법이라는 것을 먼저 주셨고 그리고 그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세워지고 관계를 맺어졌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목적은 유다 지파 이새의 뿌리 중에서 가지를 내서 유다지파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것이 처음부터 작정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아담으로 마지막 아담으로 오셔서 결국 하나님의 뜻인 아담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나라 건설 그래서 아담을 회복시키는 일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셨다. 이방인들의 구원과 유대인의 구원 이것을 구별해서 말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와 이방이라는 나라로 둘로 나누어졌던 것 그 구약에서 이스라엘과 이방인으로 나누어졌던 건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우상을 섬기는 나라로 나뉘어졌던 겁니다. 그렇다면 신약에 와서 이스라엘이라고 말하고 있는 유다지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들어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 26절 27절에서 29절까지 나오는 말씀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졌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가 되어졌다. 그러면서 28절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차이가 없다. 똑같이 한 민족, 한 백성,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진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29절에 그래서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는 아브라함과 함께 그 유업을 받을 자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똑같은 상속자가 되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육적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구약에 세워졌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과 이방인, 하나님을 주로 섬기지 아니하고 다른 우상을 섬기는 자와의 차이를 우리에게 가르쳐주시고 알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이라는 것을 줘서 그들과의 관계를 이루어진 것처럼 이제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도의 법에 의해서 그 공의의 법에 의해서 하나님의 의의 법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와 함께 만들어 가도록 헤어졌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 2장 28절에서부터 29절에 말씀합니다.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이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자, 표면적 유대인 육적인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육적인 할례를 받은 것이 그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표징의 그 할례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은 다만 예표로 준 것이다 라는 거죠. 그리고 29절에 분명하게 말하는 것이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다. 우리 마음 안에 예수 십자가에 의해서 예수 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 자, 예수 십자가에서 연합이 되어져서 죄에 대해서는 죽어지고 의에 대해서 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으로 사는 자, 그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자요. 그가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유대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할례는 육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받는 그 할례가 아니라 양피를 베는 할례가 아니라 우리 심령이 십자가에 죽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어지기 위해서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어지기 위해서 심령의 할례를 받은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령이 있고 영의 말씀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않다. 율법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이 백성들이 돌아오게 한다라고 하신 이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다 흩어졌어요. 자, 근데 이들이 다 흩어지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 그리고 그들이 다시 돌아오게 한다라는 이 말은 무엇이냐?
로마서 9장에 사도 바울이 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칭하리라 하셨으니. 그러면서 8절 말씀,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다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씨가 다 아브라함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에서 난 자라 내 씨라 하면서 이 말씀이 육신의 자녀가 아닌 약속의 자녀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 말씀에 바로 이 이삭으로 난 자라야 내 씨라 칭하리라는 내 씨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약속의 자녀로 온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약속의 자녀가 되어진 자이냐 아니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육체를 따라 난 육체의 이스라엘이 아니라 약속을 따라 난 복음으로 낳은 약속의 자녀인 것입니다. 아멘. 성령으로 난 자녀. 그래서 이가 바로 이스라엘이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9장 27절을 가보면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무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니 라는 말씀을 한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우리가 읽었던 호세아서 1장 10절 말씀에 내 백성이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치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다시 25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26절에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란 그곳에서 저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름을 얻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고 그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름을 얻게 되어진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 남은 자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과 오늘날의 신약의 교회 관계를 세 가지 신학이 서로 분분하게 다투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어떠한 신앙에 있어야 되는가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건 이 땅에 반유대주의가 나왔는데 그 반유대주의는 어디서부터 나오게 됐냐면 바로 루터가 종교개혁을 세우면서 장로교가 시작이 되었는데 그 루터의 신학이 반유대인이에요. 이게 뭐냐면 대체 신학이라는 거예요. 유대인은 더 이상 없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의 교회가 이제 유대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반유대주의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오늘날의 캐톨릭이라든가 장로교, 감리교 다 해가지고 이 대체 신학을 믿고 있고 그래서 반유대주의가 성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반유대주의를 뒤집어 엎으면서 새롭게 유대인을 찬양하기 시작한 게 바로 세대주의예요. 이 세대주의가 나오면서 이제 back to 예루살렘이라는 말이 나왔죠. 유대인들을 복음화해야 되는 그 산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방인들이 하나님은 유대인들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가서 이스라엘에 여기서 지금 남은 자만을 구원한다 그렇게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 그 안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이스라엘의 그 유대 땅에서 구약의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인이 되고자 그들의 율법을 지키고 그들과 하나가 되어지는 그것을 또 주장하는 자들이 나와서 오늘날 유대인들이 하고 있는 절기들을 교회에서 행하고 있고 우리가 그와 같은 그 절기를 지키는 자들이 되어져야 된다. 우리가 토라를 읽으면서 유대인들과 같이 되어져야 된다. 이런 식의 무브먼트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이들이 왜 이렇게 쫓겨났느냐. 그 말씀은 32절 말씀이에요. 어찌 그러하뇨? 이는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함이라. 부딪힌 돌에 부딪혔느니라. 33절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을 시원해 주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그것이 바로 그들에게는 부딪히는 돌이 되어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에게는 부딪히는 돌이 되어졌어요. 하지만 그것을 믿는 자들 그들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오셔서 요한복음 10장에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 양을 이제 부르러 오신다. 그랬을 때
하신 말씀이 바로 16절에 있어요.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 할 터이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 있으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노라.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육적인 이스라엘의 양만을 위해서 버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이스라엘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 다시 말하면 이방인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어진 자들을 의미하죠. 그러한 자들도 다 인도하여서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무리가 되어지는 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목자로, 머리로, 주로 섬기는 한 무리가 되어진다라는 이야기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은 육적인 이스라엘, 그 지금 팔레스타인 땅에 있는 이스라엘의 나라의 유대 백성들이 곳곳에서 모여들어서 이스라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는 것이 육으로 보여지는 것은 이 모든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 하면 바로 영적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하나님이 그렇게 불러 모으셔서 다시 회복시키시고 세우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다 라는 거예요. 율법이나 이스라엘의 모든 절기나 이스라엘에게 준 모든 것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그 몸된 교회가 어떻게 그 몸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아담이 회복되어질 것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 눈에 보이는 이스라엘로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유대인이나 이방인, 헬라인이나 다 당연히 복음을 들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버리시지 않으셨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 11장에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을 버린 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체 신학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버린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이방인의 구원을 위해서 그만큼 샘플로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도록 이스라엘을 세워서 그들을 사용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의 남은 자를 다 구원하실 거라는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이 저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하나님만에서 이와 같은 일을 당했다고 했는데 이제는 그들이 믿는 자가 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되어져서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무리가 되어지는데 이때 이방인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십자가의 복음을 가지고 한 무리가 되어진 양들과 한 무리가 되어진다라는 얘기예요. 그 이야기를 에베소서 2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우리 한번 보시겠습니다. 에베소 2장 16절 말씀부터 19절까지 말씀을 보면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또 십자가로 이들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게 하우스홀드, 하나님의 가족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식구가 되어졌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전에는 유대인에 대해서는 이방인은 원수였어요. 그런데 이 십자가로 원수되었던 이방인들이 유대인들과 하나로 화목하게 하였다. 그래서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모두가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서 한 하나님의 백성, 한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지게 하여 지셨다라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현재 육적인 유대인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메시아이신 것을 증거해야 되는 빚진 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할 우리의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스라엘인이 되어지기 위해서 육적인 이스라엘인이 되어지기 위해서 토라를 같이 읽는 데거나 그들이 하는 절기를 따라서 하고 있다거나 이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믿음으로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머리요 나의 주가 되어지도록 주님은 이 모든 일을 하신다라는 것을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다 불러 모을 때 그때 당시에 북이스라엘 열지파 남유다 두 지파로 나뉘어져서 에브라임과 유다가 서로 싸우고 투기하고 괴롭혔지만 이러한 것들이 이제는 다시 일어나지 아니하는 화목함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한 백성 한 족속 한 나라로 세워지게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그 다음에 블레셋이라고 나오고 동방백성 이 동방백성 동쪽에서 온 아수르나 또 바벨론 같은 나라를 말하죠. 그런 사람들 에돔 모압 이런 모든 주위에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자들을 이제 하나님이 그들 손에 다 두게 하신다. 다 그것들을 다스리게 하신다라는 이야기를 그 밑에 하고 있습니다. 곳곳에 남아있는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아직 복음을 듣지 아니하는 백성들 그러나 그들에게 주님은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을 불러 모으실 때 그들이 예수님 안에서 한 나라 한 민족이 되어지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땅에 심판이 이루어지게 되어질 때 그 심판은 이제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혔던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지고 결국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 앞에 다 무릎 꿇고 굴복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의 남아있는 백성 이것은 흩어진 이스라엘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이방인도 하나님만에서 부름을 받을 자들도 말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이새의 뿌리에서 세운 유다 지파 중에 온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섬기고 그 십자가만을 의지하고 그리고 자랑하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그가 어디로 이끌든지 그의 이끌림을 받아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을 기다리며 준비하며 복음 전하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 2장 20절부터 22절 말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받아서 예수님이 모퉁이돌이 된 것처럼 우리도 한 몸으로 함께 지어져서 한 교회로 세워져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세우시는 일에 동참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